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속보로 전달을 드립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결제 인프라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데 승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통화감독청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미국 통화감독청은 OCC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독립국으로 1863년에 통합법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 은행과 저축기관, 그리고 연방이 허가한 예국은행의 지점과 기관을 헌장, 규제,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권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통화감독청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세리프트인데 여기가 어떤 거냐면 Saving and Loan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저축 및 대출협회 저축기관은 저축예금을 받고 모기지 및 기차 대출을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되어 있는 뭐 제1금융권, 얘들은 제2금융권,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속보의 출처는 여기거든요. 혹시 자세히 보고 계시고, 보실 분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제 한번 내용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방공인은행 및 스리프트는 독립 노드 검증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지불 활동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감독국 OCC는 오늘 독립 노드 검증 네트워크 INVN에 참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결제 활동 및 기타 은행에서 허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은행 및 연방저축협의회의 권한을 설명하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정부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지만 미국은 실시간 결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 부분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 중 일부는 은행 컨소시엄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되고 스위프트를 말하는 거죠. 스위프트. 일부는 블록체인과 같은 독립노드 검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뭐예요? 리플에, 리플을 말하는 거죠. 아, 이걸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 인프라 시대를 여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여 중요한 위험을 식별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은행의 권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이러한 제품과 관련된 속도, 효율성, 상호 운영성 및 저렴한 비용을 점점 더 요구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스테이블 코인 지불을 사용합니다. 기관 사안은 국립은행 또는 연방저축협회가 INVN에서 노드 역할을 하여 지불 거래를 검증, 저장 및 기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은 다른 허용 가능한 지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NVN 및 INVN이라고 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어제 나온 미국 날짜로 어제니까 거의 뭐 실시간이죠.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직 리플이 규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과 XRP에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